이제는 여기 아까 만들었던 여기 나무 장식판에다가 이제 장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장식에 아까 역시 여기에 있는 클레이가 조금 많이 사용이 될 예정이에요. 자, 클레이를 가지고 눈이 내리는 그런 풍경을 꾸며보기도 할 거고요. 네, 만들어 볼게요. 클레이를 조금 뜯어서 클레이를 좀 조물라 버려서 클레이를 골고루 좀 접촉력이 있게 한 다음에 군데군데다가 눈이 온 것처럼 한번 장식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. 자, 그러면 뜯어서 얇게 눈이 와서 담장에 쌓인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장식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앞쪽에다가 또 이렇게 모양이 똑같이 안 똑같은 것보다 약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게 조금 더 위로 쳐서 그다음에 여기 조금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장식을 해주거든요. 이렇게 넣어다가 그리고 이거 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볼게요. 눈 오는 곳에 이렇게 장식된 것처럼 보이나요?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장식품을 만들었습니다. 자, 클레이를 조금 더 쓸게요. 써서 제가 꽉 붙여주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, 눈 오는 것 같은 트리도 이렇게 붙여주고, 그 다음에 이 밑에 같은 경우에 곰돌이 장식 같은 경우도 그냥 놔두면 좀 떨어지기가 쉽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트리를 부착을 할 때 여기 클레이를 조금 사용을 많이 해줄 거예요. 자, 그래서 곰돌이가 이렇게 앉혀져요. 앉혀서 서 있으면 다리 아플 것 같아. 앉혀서 클레이를 조금 붙여서 여기다가 고정을 해주고